네,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전문 채널 이임TV입니다. 네, 오늘도 코스피는 20포인트 하락 마감했네요. 코스닥은 5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어제 결국에 284포인트 하락 마감했는데 이 정도면 큰 하락은 아니죠. 네, 나스닥은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1% 넘게 173포인트 하락했네요. S&P 500지수도 38포인트 추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또 하락폭을 키워가지고 2%나 넘게 81포인트 하락 마감했네요. 원달러 환율은 5원 올라가지고 131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먼저 종목을 좀 보면 대성에너지는 급등 나왔죠. 거의 뭐 27포인트나 상승 마감했네요. 제가 지수 빠지면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목표가 10,000원을 보라겠는데 10,150원에 마감했네요. 네, 오늘 단톡방에서도 10,000원 정도는 매도 하락했는데 결국에는 종가가 10,1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2,190원 올랐네요. 네, 대세능의 극동유화는 주식이 빠지면 올라간다 그랬는데 오늘날 급등을 보였습니다. 주식이 계속 빠지면 또 앞에처럼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하여튼간에 지수가 빠질 때 방어주 여러분들이 손절하고 현금 보유하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을 사면은 수익이 나는 거죠. 반대로. 네, 그래서 지수가 빠질 때 염려해가지고 이런 거 사놓으면은 네, 큰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극동유화는 오늘 목표가까지는 오질 않았어요. 거의 5,000원 정도는 보라겠는데 4,790원 거의 4,800원까지 왔다가 마감 4,490원에 마감했네요. 네, 4,000원 초반에는 계속 매수 하락했죠. 수익을 뭐 계속 줬으니까 이종 뭐 한 종목만 가지고 했어도 엄청난 수익을 보는 거죠. 결국에는 또 지수가 좀 더 빠지면 5,000원 정도 올라갈 겁니다. 예, 저번에 6,000원 가까이 올라갔었는데 5,000원 넘어가면은 매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네, 한국의 ANK 유전도 한 번 정도는 언급했는데 그 뒤로 언급 안 했어요. 여기서는 대박이 나왔고 또 상단 폐지 관련 그런 공시가 떠가지고 언급 안 했는데 결국에 이 주식도 유전 관련주라 지수가 빠질 때 급등이 나오는데 상한가 마감했네요. 네, 한국 정밀기계는 오늘 어제 상한가 치고 오늘 급등 나와서 아침에 4,400원, 300원 할 때 전부 매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네, 한국 정밀기계 결국에는 큰 수익을 줬네요. 어떤 분이 댓글에서 뭐 언급을 안 했다고 했는데 유튜브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검색 쳐보면 쇼츠에서도 쇼츠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고 두세 번인가 언급했습니다. 예전에도 수익을 한번 또 크게 줬던 종목이고 다시 또 만약 2,500원 간다면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수익을 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보는 2,300 거의 최고가가 7,000원까지 갔는데 350원에 매도했네요. 300원에서 310원, 20원에 매도하신 분도 있고 결국에는 2,500원까지는 봤는데 지금은 재료가 누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한 20%, 19% 먹고 매도를 일단 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며칠 만에 19% 먹은 거니까 작은 수익은 아니죠. 네, 픽셀 플러스도 상한가 치고 어제 하루 쉬었다가 오늘도 급등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11,000원을 돌파했었네요. 장중에 네, 엄청나게 이틀 연속 급등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뭐 많이 조종할수록 큰 수익을 준다고 했는데 기다린 만큼 주잖아요. 5,000, 6,000원 아래서 매수하라겠으니까 거의 더블 정도 갔네요. 요즘에는 올라가다가 이틀 상한가에서 가면 더블이에요. 뭐 9,000원에 한 바로 써도 대박이고 9,500원에 한 바로 써도 대박이고 오늘 팔으면 더 대박. 결국에는 다는 못 먹어도 어제 절반 매도하고 또 나머지 오늘 절반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상한가 치면 좀 절반씩 이렇게 나눠서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한국전자홀딩스 어제 갔다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1,159원 찍었네요. 오늘 상한가가 1,198원이니까 1,198원이 상한가니까 상한가까지는 가지 못했어도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앞전에 한번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때는 호재가 안 뜨고 올라가 1,080원까지 밖에 못 갔고 오늘은 1,160원까지 올라갔네요. 네, 지금은 뭐 장이 안 좋으니까 급등 나오면 무조건 매도해야 됩니다. 예, 1,120원, 30원일 때 전부 매도 하락했는데 저 같은 경우도 1,125원에 전부 매도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또 원위치 왔죠. 네, 앞전에서는 크게 한번 먹었었죠. 앞전에서는 여기서는 상한가를 딱 쳐가지고 1,450원, 1,400원
450만 원 전부 매도를 하겠는데, 이때는 저점에 사서 이 정도면 대박인데 상한가에 전부 매도했죠. 홀딩 안 하고 결국에는 그들이 계속 빠졌죠. 네, 그래서 앞에만큼 장기 투자는 뭐 1,400원, 1,500원 충분히 갈 수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장이 안 좋기 때문에 급등 나오면 매도하는 게 정답이다. 그래서 오늘 전부 매도해가지고 수익을 봤습니다. 네, 오늘은 추천주가 급등하게 상당히 많이 나왔네요. 오늘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 후원해 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근데 ELW는 어제 대충 잡아서 돈을 수익이죠. 차열물은 홀딩하라겠는데 어제 100만 원 정도 수익 챙기고 오늘 160만 원 챙겨서 250만 원 챙겼습니다. 네, 지금 뭐 코스피 지수가 잘 올라가다가 잠깐 눌림목을 준 거기 때문에 차트가 아직 제대로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이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 지금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ELW는 많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질러버렸으면 많이 먹었는데 9점 징후가 징후인 것 같았었는데 제가 그걸 이번 주 조심하라겠죠. 연초 화요일하고 수요일 지나가면은 급락 나올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라겠는데 결국은 예상대로 급락이 나왔네요. 두 번 양봉 나온 게 코스피 지수가 조금 과매수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심리를 여러분들한테 콜로 이렇게 유도를 하기 위해서 올린 거다 이렇게 봐야 돼요. 코스피만 올랐기 때문에 약간 위험하다 했는데 결국에는 이틀 만에 이틀 오른 거 빠진 것만 훨씬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 많이 빠져가지고 오늘은 그래도 좀 약간 반등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결국에는 오늘도 20포인트나 빠졌네요. 이렇게 되면은 좀 반등이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2,500까지 2,500이나 122평선까지 이렇게 눌림목을 주고 올라갈 것 같네요. 네, 차트가 그냥 만들어져서 진짜 하락 추세가 된다 할 때는 그때는 좀 질러가지고 큰 수익을 봐야 됩니다. 네, 오늘 한국전자홀딩스에서도 큰 수익이 났고 계좌가 좀 많이 올라갔네요. 근데 우리 엔터프라이즈는 지수가 빠지는데도 잘 버티고 있네요. 저번에 지수가 빠질 때는 이렇게 눌림목을 줬었는데 잘 버티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지수가 많이 빠져서 진짜 1,400원 아래로 간다, 나중에 뭐 1,000원 밑으로 간다, 그럼 이런 건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해가지고 최소한 3배에서 5배는 먹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어떤 종목이 언제 어떤 호재가 떠서 급등이 나올지 몰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긴장을 하고 있다가 급등 나오면 매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더군다나 장이 안 좋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도 호재가 뜨야 급등이 나온다 했는데 한국전자홀딩스도 오늘 호재가 뜨는 바람에 급등이 나온 거죠. 아니면 뭐 급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세력이 울리질 않습니다. 호재가 떠야 호재를 이용해서 급등이 나와서 상한가도 가는 건데 오늘 호재가 상한가를 칠 만한 대형 호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밀린 것 같습니다. 네, 주식은 좋은 종목은 배신은 안 해요. 좀 빠질 수는 있어도 배신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했잖아요. 기다릴지 모르고 급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래 못 기다리고 자꾸 팔고 갈아타고 손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주식에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갈아탈 때는 그냥 갈아타면 안 되고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종목보다 갈아탈 종목이 더 좋을 때 이거 뭐 확실하게 더 좋아야 돼요. 그 종목이 먼저 수익도 내주고 그리고 더 큰 수익을 줄 수 있다는 게 확신이 들 때 그때만 갈아타는 거지 그냥 뭐 지금 현재 산 주식이 빠졌다는 이유로 안 간다는 이유로 자꾸 갈아타면은 계좌는 자꾸 바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근데 2024년도는 예감이 좋네요. 큰 욕심 내지 않고 2024년도는 차분하게 매매하면서 수익은 연말에 크게 내볼 생각입니다. 네, 오늘 방송 이만 마치고요. 내일 금요일 장 마감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MTV였습니다.